122번 바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전세사기 관계되면서 얘기했으니까 승민이부터 다시 해주세요. 그거는 머리 끌을 때. 자, 요게요. that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이거는 그냥 어떤 뭐 가주어진조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것입니다. 그냥 그것은 물이 끓는 온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는 없지만 느낌상 뭐라고 생각해 볼 수 있냐면 100도씨 뭐 이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걸 대명사로 그냥 바꾼 거예요. 알겠죠? 명규 그 다음 거. 우리 할아버지가 살아왔었던 집을 사고 싶다. 사셨던 집을 나는 사고 싶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 문장은 별표 하나 붙이시고요. 얘는 지금 사실은요 예전에 예은이가 그랬나? 그 질문을 했었는데 헤드리브드하고 원트 현재형하고 서로 연결 지을 수 있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내가 그때 질문했을 때 내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과거 완료 자체는 기준이 과거 동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는 내 느낌에 봤을 때는 이 글을 만들어낸 거에서 그냥 헤드리브드란 말에 좀 항상 뭔 얘기를 좀 기준으로 담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그렇게 썼다라는 얘기인데 뭐 이런 것도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렇게 잘 나오는 표현은 아닙니다. 정훈이 24번 하세요. 안 했어요. 24번. 승민이 하세요. 거기는 내가 가장 처음이었던 거 같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말 중에 뭐가 우리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냐면은 여기에 나오는 이런 관계 대명사는 그 자체의 해석을 따로 안 된다 그랬죠. 근데 굳이 해석을 하실 것 같으면은 얘를 그냥 는으로 해석하시면 제일 빨라요. 근데 동사가 연결됐으니까 동사하는 이렇게 가면 되죠. 그냥 내가 사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거기도 어떻게 된 구조냐면은 자 확인할게요. 원래 이 구조는요 어디 갔냐 얘. 그 German was the subject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원래는요. 자, 독일어입니다. was the subject였대요. 그러니까 독일어는 그런 과목이었대요. 이게 문장 하나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I was 내가 가장 뭐였다? familiar 친숙했었던 거예요. 나는 그 독일어에 친숙했었다 이런 얘기죠. 이 두 문장을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한 문장으로 바꿨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 지금 독일어라고 안 하고 아마 여기 더 subject라고 이렇게 들어갔을 거예요. 원래 이 두 문장인데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바꾸려 하다 보니까 여기에도 더 subject가 있고 여기도 더 subject가 있는데 시작이 지금 독일어로 먼저 시작을 했죠. 그러면은 이 subject가 어디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 자리로 해서 이렇게 가서 사물이기 때문에 위치로 일단 바뀐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전치사 단어가 지금 여기에 딸랑하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써요? 앞으로 붙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해석할 때 어떻게 하느냐? 독일어는 과목인데 어떤 과목? 내가 가장 친숙해하는 과목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아시겠죠? 그러니까 관계대명사는요 그냥 뭐뭐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제일 속편해요. 그러니까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에다가 해석의 의미를 안 두는 게 제일 낫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굳이 그렇게 하겠다면 받침 니은 정도. 왜?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모든 형용사들은 뭐뭐 하는, 뭐뭐 하고 있는, 뭐뭐 하게 된, 뭐뭐 하는, 뭐뭐 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죠? 잘생긴, 못생긴, 뭐 구질구질한 뭐 다 얘기하듯이. 자, 625번 명규.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없다. 그렇지.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없다죠. 간단하게 볼게요. There are no chairs. 의자가 없어. 무슨 의자?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위치를 눈으로 해석하시면 제일 빠르다고 그랬습니다. 자, 26번 정리해 주세요. 정리 다 하는 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벤젠이에요. 기름의 종류 중 그냥 벤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사람들은 벤젠의 양을 줄이는 행동을 사람들은 벤젠의 양을 줄일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뭐 거의 근접하게 다 했습니다. 근데 일단 should는 뭐뭐 해야 한다고 take action은 행동을 취해야 취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사람들은 행동을 취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니까 to reduce 나오는데요. 사실 얘를 방금 정훈이가 해석한 것처럼 줄일 행동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는데 조금 맛깔나게 하락하면 차라리 얘를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하는 게 더 나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줄이기 위해서 행동을 취해야 된다 이런 얘기로. 근데 뭐를 줄인다? The amount. The amount of benzen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벤젠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 행동을 취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중요합니다. 자, 관계대명사는 관계대명사인데 뜬금없이 to가 나왔어요. 하나 물어봅시다. to가 왜 나왔을까요? 뜬금없이 그렇지 그것 때문에 하는 거죠. 자, expose라고 하는 단어는요. 자, expose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단어 뜻이요. 여기에 만약에 명사 단어가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뭐뭐를 노출시키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내가 이런 얘기 했을 거란 말이야. 뭐 예를 들어 put, 뭐 place 또는 뭐 lay 이런 단어들은 공통적으로 놓다라는 뜻이거든요. 놓다. 근데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그 책을 놓아요. 그 책을 놓는데 우리가 삐뚤 끝없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누구한테 야 나 그 책 놨어. 놔뒀어. 그럼 듣는 사람이 어 그래 알았어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화 속에 나오는 서로 이해하고 있는 그 장소를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밑도 끝도 없이 놔뒀어 하면 그럼 어디에? 이렇게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다라는 장소 아니 놓다라고 하는 동사는 목적어도 들어가야 되지만 그 뒤에 장소 표현이 꼭 들어가야 되거든요. 바꿔서 얘기하면 노출시키는 것도 우리가 보통 노출시킨다 하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햇볕에 노출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하잖아. 그러면 햇볕에 나를 노출시킨다. 그럼 나는 목적어가 나왔죠. 근데 햇볕에 하는 말이 추가가 됐잖아. 그지? 그걸 어떻게 쓴다고요? to 명사로 추가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얘들은요. 이 표현이 다 나와야 돼요. 그래서 아까 명규 말한 것처럼 이 to는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은 뒤에 넘어가서 보세요. 자, they all exposed 이 말 나오죠. They all exposed.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they all exposed to 무엇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 to가 지금 여기 붙은 거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to 뒤에는 지금 벤젠이라는 단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벤젠이 앞으로 빠져서 위치로 바뀐 거고 to도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데 얘가 일로 간 거란 말이지. 됐습니까? 최소한 요거는 오늘 좀 알고 가세요. expose는 명사 다음에 to 전치사가 꼭 들어가야 된다는 점. 그래서 수동태로 바뀔 때도 전치사 사기 관계대명사에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in, on, at 이게 아니라 to which로 들어가야 된다는 점. 그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동영상 알겠나? 자, 자 그 다음에 627번 넘어갈게요. 자, 수민이 해주세요. 사람들은 거의 항상 그들이 전액을 지불했던 것을 먹는다. 그렇지. 전액을 지불했던 것을 항상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거기에 나오는 which 앞에 for도 뭐냐면은 pay 때문에 그렇습니다. pay for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건데 for가 앞으로 빠졌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말한 it 다음에 the one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의 종류는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it이나 the food라고 대놓고 얘기 안 하고 그냥 the one이라고 그냥 얘기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 명규. 그가 매우 자랑스러워하는 그의 아이들은 그의 발걸음을 그러니까 발걸음을 따라갔다 이렇게 해도 되고 약간 조금 이제 약간 그 좋은 좀 크 좀 스케일 좀 있게 얘기하려고 하면 발자취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가 매우 자랑스러워했던 그의 아이들은 그의 발자취를 따라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뭐 유명한 뭐 했으면은 아들도 그렇게 유명하게 따라갔다 이런 얘기죠. 뭐 아빠가 레슬링 선수라면은 우리도 아빠의 뒤를 따라서 레슬링 이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자, 29번 정리 마무리 해주세요. 그가 카메라 둘 다 가지고 있다. 여기서 light sensitive란 말은 밝은 감각적인 층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좀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light를 빛이라고 보시고 sensitive는 민감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빛에 민감한 이런 뜻입니다. 나머지는 쌤이 할게요. 자, 눈과 카메라는 빛에 민감한 층을 가지고 있대요.
onto which 어디에 the image is cast 그 이미지가 드리워지는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onto란 말을 썼냐? onto란 말은 뭐뭐 위로라는 뜻이기 때문에 어디 어디에 근접하게 다다르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into라고 하면 어디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 onto라고 하면 어느 위로 이렇게 붙는 거 그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말 나온 김에요. 저희 구문형 67번까지 일단 조금 더 할게요. 요거는요, 일단 쭉 읽고만 넘어갈게요. 알고만 있으면 되는데, 나중에 이제 좀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쯤 넘어가게 되면 요런 유형들을 좀 설명을 들을 날이 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문법 문제에서 그렇게 많이 거론하진 않고, 나온다 하면 되게 좀 어렵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좀 기억을 잘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유사관계 대명사에서 as, but, then 이렇게 나오는데 요건 좀 쉽습니다. 앞에 정확하게 어떤 특징들이 딱 있기 때문에 자, 접속사인 as, but, then이 절 안에서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하면서 앞에 있는 선행하는 명사를 수식하는 관계 대명사처럼 사용될 때가 있는데 이를 유사관계 대명사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관계 대명사는 아닌데 약간 비슷하게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유사 관계 대명사라고 얘기하는데 참고 별표입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as가 만약에 유사 관계 대명사로 쓰이게 되면 줄 그세요. as나 such나 the same 등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as가 유사 관계 대명사로 쓰이게 되면 첫 번째는 뭐냐면 as가 들어온다 그랬죠. 그럼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겁니다. 원급 비교. 아시겠죠? as가 온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search가 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search 다음에 as가 들어가든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보통 search as 하면 뭐뭐와 같은 명사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아니 search as를 합치게 되면 그냥 뭐뭐 같은 이런 뜻인데 여기 어떤 명사가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를 지금 내가 유사관계대명사라 그랬죠. 물론 얘 같은 경우는 여기 형용사 부사가 들어간단 말이야. 우리가 배웠던 대로 비교급으로 얘기할 때 알겠습니까? 그런데 얘는 어떤 명사가 들어가서 뭐뭐와 같은 명사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the same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the same은 뭐예요? 같은이잖아요. the same 뭐시기 as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뭐뭐와 같은 그러한 같은 명사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뭐 나중에 예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but은요 선행사 앞에 부정어가 온다라고 얘기하죠. 자, 부정어가 온다라고 얘기하면은 일단 but이라고 나왔을 때 제일 많이 언급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not이나 never이나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지만 뭐 아까 우리가 부정어고에서 배웠던 뭐 rarely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hardly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물론 들어갈 수는 있고요. 그리고 예문에 나와 있지만은 뭐도 되냐면은 few라든지 little도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뭐가 아니라 뭐다 아니면 거의 뭐 없다 뭐를 제외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냥 알고만 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but 말고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한 건 then이죠. then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비교급이잖아요. 그럼 then 앞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간다? 거기 뭐 나오죠? 선행사 앞에 비교급이 오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more로 얘기하는 거 아니면은 er로 얘기하는 거 이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오른쪽 넘어가 볼게요. 자, 632번 보겠습니다. 자, 그는요 멋진 선생님입니다. 멋진 선생님인데 여기서 서치는 매우라고 해석하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매우 멋진 선생님입니다. 모든 학생이 그의 수업을 좋아하는 그러니까 모든 학생이 그의 수업을 좋아하는 매우 멋진 학생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633번 같은 경우는 mother 다음에 but 뒤로 넘겨보세요. loves her child 이렇게는 완전하지 못한 부분이 나오죠. 즉 불완전한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녀의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엄마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모든 엄마는 자식을 사랑해야죠. 모든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엄마입니까? 그 엄마 자격도 없는 사람이지. 그래서 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뭐 집에서 뭐 부모님이 니는 이 자식아 아유 난 니 때문에 미치겠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도요 그냥 아하하 그러시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세요. 정말 니 때문에 미치겠다 그럼 자기가 빠져가지고요 나는 엄마한테 미치게 하는 사람인가봐 이러면 안됩니다 여러분. 우리 애도 지금 요즘 쭈쭈를 잘 안 먹어서 엄마가 미치겠다 이렇게 하는 말은 아직 안 했지만 엄마가 아우 힘들다 엄마가 감사합니다
애가 압니까 엄마가 힘든지 안 힘든지. 이제 7개월 되네. 7개월이요? 오늘부로 223일? 근데 7개월째 된 애 치고는요 성장이 되게 빨라요 지금. 예상보다 돌잔치가 얼마 안 저 돌잔치 얘기하지 마세요. 네, 미리 말씀드린데요 돌잔치 때 여러분들 시험 대비 직전 보강쯤이에요. 10월 6일 날 돌 들고 오지 마시고요. 알겠죠? 돌잔치 끝내고 나 그 저 뭐 그러니까 저기 뭐야 돌잔치 얘기 나와서 하는 말인데 돌잔치 그거 하면은요 그 엄마 아빠가 화장을 하거든요. 아니 왜 저 왜 신랑 화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신랑도 왜 사진에 잘 찍으려면 얼굴에 메이크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한복 입고. 근데 내가 한복이 없어요. 아마 그래서 아마 정장에 입어야 되 싶은데 그렇게 메이크업하고 뭐 하고 난 다음에 돌잔치 행사 다 치르고 나면 한 시쯤 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원 시간표가 아마 바뀌지 않는 이상은 나 돌잔치 치르고 그 복장 그대로 해서 나 수업하고 가야 돼. 내가 뭐 돌잔 뭐 음식 갖고 오세요 이딴 소리 하지 마세요. 뷔페 음식은 뷔페장에서 처먹는 게 제일 나아요. 10월 6일인데 원래 10월 11일에 태어났는데 그 지나고 나면은 그게 뭐 뭐라 하더라 뭐 저기 뭐 아무튼 뭐 안 좋대요. 지나고 나서 돌잔치 하는 건 별로 안 좋으니까 차라리 땡겨서 하는 게 낫다 했거든요. 어. 근데 10월 12일이 아마 일요일인가 아마 그래가지고 그게 좀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634번입니다. There is more information than is needed. 자, 필요 이상의 더 많은 정보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도요. 지금 여러분들 내가 지금 유사관계대명사를 가르쳐주긴 했지만요. 그거에 맞춰서 해석하지 마시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해석하세요. 알겠죠? 자연스럽게. 자, 635번입니다. 이것도 보세요. There's no person 캐스니까 사람은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럼 사람은 없는데 뭐하는 사람? What he says. 그가 말한 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래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636번은 Aid는요. Was late for work. 늦었대요. As is often the case with him. 그와 함께 있는 종종 그대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평소대로 그냥 똑같이 늦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637번입니다. Instead, 대신에 사람들은 created a new environment for food plants 해서 식용식물을 위한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selected other characteristics, 다른 어떤 특성들을 선택했습니다. 된 뭐보다 자연이 이전에 그렇게 하였던 것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head 뒤에 생략된 단어는 뭘까요? 단어 하나만 당겨주세요. head 뒤에 생략된 단어는 뭘까요? 어? 번. 어? head 뒤에 생략된 단어는 뭘까요? 야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head란 말이 지금 대동사로 들어갔으면 head 뒤에 pp가 들어가야 될 거잖아. 번. 돈? 번. 돈? 아니, 맞기는 맞는데 그 done이 의미하는 단어가 뭐냐고요? 앞에서 찾으면 아, selective죠. 어. 자, 66, 67, 68, 69에 뒤에 지금 문제가 더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차후에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마술 하던 거 계속 할게요. 잠깐만 떴다 할게요. 이제 접속서 들어가야 되니까.